명의 간신 김자점을 볼게요. 이 김자점은 조선 인조시대의 간신입니다. 그리고 충신의 대명사, 이 사육신을 배신했던 김질의 후손입니다. 김자점의 생애를 좀더 자세히 주민 들여다 볼게요. 이 김자점의 본관은 안동 김씨죠. 그리고 서인의 대표격인 유학자 성훈의 제자입니다.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비상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나 봐요. 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가 아닌 이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을 하는데요. 이 음서는 고위관리의 친인척에게 과거 시험 없이 벼슬을 주는 일종의 낙하산 같은 거죠. 원래 음서로 벼슬에 오르면 높은 자리까지는 보통 못 갑니다. 그런데 김자점은 병조 좌랑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. 이 병조 좌랑이 품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군수권과 이 무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입니다. 이 당시가 광해군 때였는데 북인이 정치세력의 중심이었거든요. 그런데 김자점은 음서 출신의 서인이잖아요. 그럼에도 요직에 임명된 걸 보면 꽤 능력도 있었고, 이 왕의 신임을 받았던 신하였다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런데 이때, 광해군이 임묵대비를 패하고, 또 어린 영창대군을 죽이는 이 패무 살제에 강하게 반발하다가 관직에서 쫓겨나고 귀양을 갑니다. 이때까지의 김자점은 이 자신의 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하고,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정도를 가던 선비였죠.